여러분 안녕하세요. 종종의 전장면입니다. 오늘은 칼치회를 두 가지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단디 보세요. 칼치회 두 가지를 한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좀 한참 동안 보세요. 오늘 두 가지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잘 좀 보이도록 좀 잘 좀 보이도록 이렇게 이렇게 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요렇게 김에 사서 김에 사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에 사서 초장을 조금 넣고요. 하세요. 아. 다진 게, 여러분들 다진 거, 이렇게, 진짜, 너무 좋네. 다진 게. 아, 맛있습니다. 먼저 마세요. 밥 너무 넣어가지고 예, 이거 지금 실방을 해줘야 되는데요. 너무 넣어서 또 시청자분도 깨우기 싫어서 제가 이렇게 녹화방을 해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또 거의 지금 밤에 한 11시가 아마 열흘 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맛있습니다. 생각보다 칼치회 다진 거. 이거는 칼치 다진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만든 초장입니다. 제가 만든 초장. 와, 진짜 맛있다. 얼게 들어와가지고 진짜 칼치 해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 우리 매니저 덕분입니다, 여러분들. 짱! 맛있어. 이 다진 거나, 시청자분들, 이 다진 거는 있잖아요. 이 막기가 큰 게네. 동그랗게 양을 많이 해놔서, 입에 들어가면 한 입 됩니다. 자, 여기 봐. 올게는 제가 칼치 회를 질리도록 먹습니다. 칼치 회를 질리도록 먹어요, 올게는. 지금 먹는 모습 보면 한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한두 사람 이상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나를 안고 잤나 보겠습니다.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맛있어. 아까 첫 번에 여러분들 양을 봤겠지만,
이거 작은 양이 아닙니다. 작은 양이 아니거든요. 칼집 세 마리를 했던데, 진짜 작은 양이 아니에요. 이 맛을 누가 알까요? 지금 먹고 있는 저는 알겠죠? 아, 맛있어. 아까 다진 거는요, 입 안에만 들어가면, 우리가 밥 먹는다 그러죠. 밥 먹는 만큼, 그양 만큼, 밥한 숟갈 양 만큼만, 입에서 충분합니다. 입에서. 입 안에서. 자, 몇점안 남았습니다. 몇점안 남았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의 칼치 회를 원 없이 먹네. 언제 묻어 맞췄습니다. 시청자분들. 금방 갓잡아 와가지고 그래 지금 회를 떠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해서 여러분들 마지막 캐스터 갑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한 잔 하세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한 잔 하세요. 맛있어. 이 맛을 누가 알까요? 먹어본 사람 저만 알겠죠? 그죠? 아, 맛있어. 역시 해는 칼치야. 역시 따봉. 역시 아, 진짜 맛있다. 자, 시청자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다음 방송에 봐요. 다음 방송에 또 다른 먹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자, 방송은 종방하겠습니다. 안녕, 빠이.